하나님,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이런 마음으로 그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. 두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,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,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,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.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? 화려하지 않아도,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,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,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,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. 이것이 행복, 이것이
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.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 오늘 믿고서 내 눈
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. 고난이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.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.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.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.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.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떠나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야.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.
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. 이 성전과 각 처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말씀 전하는 성령 사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호 세 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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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! 날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성전과 각 초소를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전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들이 다 깨닫는 말씀 대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